자, 그럼 오늘은 어느 동아리를 탐방할 것인가? 일단 따라와. 어디 갈까? 아, 어딘데? 알려줘. 일단 따라오세요. 아, 어딘데? 여기는 명지대 방송과 송출을 담당하는 자랑스러운 명지대학 방송국인 MBS잖아. 여기서 진짜 활동해보고 싶었는데. 그래, 오늘은 이곳 MBS를 홍보를 해. 들어가 보면 오늘 하루 동안 방송국에서 하는 일들을 알려주실 분 계실 거야. 그럼 이제 들어간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근데 누구세요? 여기 관계자 취급금지. 아, 저는 MBS 홍보차원 우동소라고 합니다. 우리 동아리를 소개합니다의 줄임말인데 오늘 MBS 촬영하러 왔어요. 혹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미디어학과 이공학번이고 방송국에서 보도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오늘 뭘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희 방송국은 제작부, 보도부, 안합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도부는 사고분들을 위한 카드뉴스나 이런 걸 만들 건데 혹시 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뉴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나운서 아닌가요? 인수인계해줄 내용은 카메라 세팅하는 거. 이제부터 마이크 필요하겠죠? 아, 그쵸 그쵸. 혹시 할 줄 아시나요 이런 거? 잘 몰라요. 아... 오늘 배우면 되죠. 아, 오늘 배우. 그리고 이제 뉴스 기사 작성? 기사 작성까지 해야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럼 이제 카메라 세팅이랑 그런 거 한번 배우러 가볼까요? 아, 네. 좋아요. 이쪽으로. 여기가 이제 우리 MBS 장비가 있는 카메라를 배워야 되는데 지금 카메라가 네. 다 지금 촬영하러 가서 카메라가 없어요. 아. 이렇게 우리가 학우분들을 위해 일을 합니다. 캠코더는 그냥 하나 켜가지고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게 너무 쉽지. 카메라 다룰 줄 잘 몰라가지고. 아, 일단 한번 해보실래요? 아, 네네. 어떻게 켜고 하는지. 이거 누르면 되는 거예요? 어? 렌즈 커버는 어떻게? 일단 마늘 한. 아, 렌즈 커버가 안 벗겨지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여기 옆쪽에 보시면. 아, 우와. 헉? 이렇게 돼 있죠? 네, 찍히는데요? 오른쪽에 천천히 이렇게 이동하면 돼요. 옮겨가는 게 힘든이 없이 찍어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그래도 간단한데요?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미션 성공하면 뭐 주시나요? 그거는 이제 보물뽑기권을 이제 보물뽑기권 저도 뽑을 수 있나요? 아, 그거는 안 되죠. 저만 가능한 거죠. 제가 다 알려주고 상품은 그쪽에 자, 일단 인터뷰랑 구경 따기 전에 한번 같이 열어보시겠어요? 네. 막 뭐라 뜨지 않나요? 메모리 카드가 없다고 뜨는데요? 아, 없죠. 메모리 네. 카드가 없으면은 아, 메모리 카드 이렇게 작게 생겼어요? 어디다 꽂으면 되는 거예요? 메모리 카드는 이쪽에 넣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뉴스는 전경 학교 전경하고 학우들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 주제에 맞는 학우들 인터뷰랑 전경을 따야겠죠? 네. 근데 제가 오늘 우리 MC분에게 드릴 주제는 방송국이에요. 방송국에서? 방송국에서 하는데 방송국 방송국 전경을 따야겠죠? 네. 앞에 로고도 따고 여기 아래도 따고 그리고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지금 6시간 방송국 사람들이 없어요. 다 수업하고 촬영하고 그래서 인터뷰할 사람이 그냥 PD님 하면 안 돼요? PD님 인터뷰할까요? PD님으로 인터뷰를 하시고 일단 우리 방송국 전경부터 그럼 이제 전경을 찍으러 아니 여기 안에서 따죠? 안에서 그냥 이렇게 딸까요? 혹시 제가 하는 말도 다 들어가나요? 그러면 당연하죠. 이제 PD님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거 너무 많이 흔들리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 거 같으면 PD님한테 뭐 생각할 질문인가요? 네. PD님 이게 첫 촬영인데 지금 촬영 중인 소감이 어떠세요? 형식적인 대답 말고 다른 대답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럼 끝인가요? 이걸로 해야겠죠? 자, 보시면 이제 카드 리더기가 있어요. 이게 SD카드 리더기거든요. 네. 근데 저는 방송국에 있는데 저는 리더기를 쓰다가 수정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 부장님이 부실 뻔하셨네. 아, 옛날 어릴 때 진짜 자, 그리고 보시면 우리 MC분이 실수하신 게 있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따려면 인터뷰할 대상만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 혹시 이거 프로그램 만들 줄 아시나요? 저 아주 조금 아주 배웠어요. 아주 조금 배웠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거만 따로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어? 진짜 아주 조금 진짜 아주 조금 할 줄 아시네요. 아 이거 없애야 되죠. 잠깐만요. 다시 얘를 데리고 와야죠. 집 나간 애 찾아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컨트롤 Z. 오. 네. 자 여기서 오디오만 없애고 싶어요 나는. 어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그 아 이 앞까지는 다 따르고 이제. 아 PD님 이런 거나 이거도. 텀을 두고 질문했으면 좋겠는데 막 자를 그것도 없이 막 갑자기 질문을 해버렸죠? 아~ 편집하기가 깡패집니다. 그럼 밑에가 완료하셨나요? 아 지금 완벽하게 영상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확인해봐도 될까요? 아 네, 아, 제가 자신 있습니다. 저 약간 편집에 소질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 진짜요? 네. 아닌가요? 아니요.
네. 네. 지금 확인 다 완료했고요. 미션 성공입니다. 아, 아 역시. 아. 근데 보물 뽑기 거는 언제 주시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나 나중에. 아. 거고요. 미션 성공한 거죠? 네, 성공. 와. 이제 가시는 거죠? 가기를 원했던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 활동을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방송국에서 뭐 하는지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도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편집도 간단하게 배워보고 또 카메라도 찍어보고 PD님도 인터뷰할 수 있어서 나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인수인 기자님께서 간단히 동아리 홍보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 MBS 방송국은 매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라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거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12월 14일 날에 영상제를 합니다. 저희 도서관 1층에서 영상제를 하니까 그것도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그가 나 오늘 왜 부른 거야? 아 그게 사실 너한테 촬영 좀 부탁하려고 불렀어. 촬영? 무슨 촬영? 아니 우리 학교에 멋지고 재밌는 동아리가 많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번 촬영을 통해 그런 동아리를 홍보해보고 싶어서 혹시 너가 MC로 출연해줄 수 있을까? 해서 불렀어. 여기 이번 촬영에 대한 기획서인데 한번 봐보자. 그럼 당연히 출연비는 주는 거지? 어? 얼마야? 아 그게 내가 사실 돈이 없어서 출연비는 못 줄 것 같아. 에? 그게 뭔 소리야. 출연비 못 주면 나 안 해. 나 요즘 바쁜 거 몰라? 그리고 왜 이름이 내가 우동서야? 너무 촌스러운데? 나 그냥 갈게. 아 잠시만 승우야. 아, 내가 너한테 출연비는 못 주고 이번 촬영에 모두 출연해서 내가 주는 미션들을 다 성공하면 너가 갖고 싶은 거를 내 전 재산 털어서라도 사줄게. 진짜 뭐든? 아 진짜로. 왜? 고피디 일 안 할 거야? 어? 그럼 촬영이 임해주는 거야? 나 사실 우동서 해보고 싶었어. 힛!